제 생각으로는요, 루터가 다시 오면 내가 힘들게 종교개혁을 해놨는데 왜 목사교를 만들어 놨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요. 왜 만몽과 권력에 복종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루터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인식의 주체자가 되고 저항하라.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가 너무 가부장의 역사다. 이건 뭐냐면 그 남성 교부들, 뭐 신학자들이 그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여성관을 갖고 있었고요. 또한 가지는 그 해석, 그 가부장적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어떤 설교와 목회, 신학 이런 모든 곳에서 좀 남성 중심적인 어떤 담론을, 교회 담론 이런 것들을 이끌어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 여성 신학자로서 볼때 종교 개혁의 의미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두 가지예요. 하나가 여성 해방이 안 됐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개혁이라는 말이 가죽을 벗겨내는 거잖아요. 고통을 수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말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독교 그 교회의 기득권 되시는 분들이 너무 약자들과 여성에 대해서 억압하고 함부로 했다라는 거죠. 위르겐 몰트만 이런 말을 했어요. 남성적 여성 차별주의는 자기 증오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그런 해방은, 자유로움과 해방은 남성됨이 아니라 인간됨이다. 그래서 남녀의 샬롬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샬롬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 그 남성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여성 중심으로, 여성 리더로. 그래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보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바꿔서 하고 싶어요. 그 지금까지는 좀 남성의 성경이었고, 남성의 믿음이었고, 남성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더 500주년을 맞이해서 여성의 성경, 여성이 이제 해석하고 주체가 되는 읽는 성경, 그리고 여성의 믿음, 그리고 여성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좀 말해야 할수 있어야 비로소 어떤 신앙의 어떤 균형 감각이 생기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일이 아닌가. 저는 종교 500주년 기념을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수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여성 리더십에서 중요한 게 공감 능력,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 공감 능력을 기독교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너무 교회가 교리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고 위계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랑과 섬김, 공감 이런 것들의 가치들을 너무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성성, 그러니까 여성이 뭐 공감 능력이 있냐? 그리고 딱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여성들이 좀 공감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런 공감성,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성들이 이제 모성성,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이렇게 돌봄, 이런 양육,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목회 부분하고 맞아떨어지거든요. 남성들이 지금 오늘날 보면은 그 목회와 설교는 남성이 우월한 직분으로서 남성이 취해야 되고, 섬김과 봉사는 좀 열등하고 종속적인 것으로서 여성이 취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 케어링 같은 이런 부분들이 목회 안에 좀 들어와서 좀 교회가 좀 공감하고 돌보고 이런 부분에서 저 지금까지 너무 위계화돼 있고 메말라가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에서 여성 리더십이 좀 반영이 되면서 교회가 좀더 친교 공동체와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변모시킬 수 있는 매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제가 부당해고 당한 원인은 2015년 12월에 그 총신 신대원 여동문 송년회가 있었어요. 그때 어느 여 강사가 우리 여성 안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총장이 그 기도를 듣고 나서 여성 안수 반대가 개혁 신학의 보루다.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여동문이 그때 숙대밭이 됐었죠. 그 이후로 그 기도한 여 강사하고 저를 강사직에서 박탈시켰죠. 제가 그 7년 동안 총신대에서 강의한 그 현대사와 여성은 대학 학부하고 신대원 또 대학원 통틀어서 여성학 관련 과목으로는 유일한 과목이었거든요. 근데 그 과목을 폐지시켰다는 것은 그 총장의 어떤 직권남용에 의한 여성 탄압이고 여성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여성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생각을 할 때,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도전하고 깨닫는 마리아와 또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봉사하는 마르다, 이런 것들도 여성 스스로가 선택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여성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할때 하나님이 나를 여성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여성 스스로가 깨닫고 여성이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앞으로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